픽업트럭 시세가 우하향하고 있는 가운데 실용적이고 범용성이 뛰어난 트럭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5월이 구매적기로 보입니다. K카가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2년 이내 740여 개 모델을 대상으로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5월 국산 픽업트럭 시세가 평균 2.2%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픽업트럭 불모지로 불리는 국내에서도 픽업트럭은 오프로드에 적합한 험지 돌파력, 남성적인 디자인으로 인해 마니아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캠핑이나 낚시 등 레저 산업, 귀농, 귀촌 등으로 인해 다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픽업트럭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픽업트럭은 상용차로 분류돼 연간 세금이 28,000원에 불과하고 개별 소비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적은 것도 장점입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기아에서는 25년 만에 첫 픽업트럭 타스만을 선보일 예정이며 KGM은 올 4분기 전기 픽업트럭 500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산 픽업트럭 중고차는 1월부터 꾸준히 시세가 하락하고 있지만 판매 기일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어 픽업트럭 선호층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별로 살펴보면 KGM 넥스턴 스포츠, KGM 더 뉴 넥스턴 스포츠, 쉐보레 리얼 뉴 콜로라도 등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1월 대비 4월 판매 기일은 넥스턴 스포츠가 44일에서 28일로, 더 뉴 넥스턴 스포츠가 56일에서 24일로, 리얼 뉴 콜로라도가 80일에서 16일로 가파르게 단축됐습니다. 일반 국산 중고차는 5월 들어 0.7%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소나타 DH 하이브리드, 소나타 DNA 하이브리드, 더 뉴 산타페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4세대 등 하이브리드 인기 차종이 타 유종 대비 높은 하락폭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낙폭이 좀 더 큰 1.2%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BMW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BMW 5시리즈 G30과 F10이 각각 1%, 0%로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벤츠 E클래스 W123은 하락세가 멈춰 시세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이지만 E클래스 W12는 마이너스 4.6%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형 K카 PM팀 애널리스트는 캠핑 등 야외 활동이 인기를 끌고 생활 속에서도 픽업트럭의 활용도가 높아지며 시장도 점차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완성차 업계에서도 다시 픽업트럭 신차를 출시하고 해외에서도 프리미엄 픽업트럭들이 수입되는 등 차종이 다양화되며 이를 찾는 소비자들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